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변시 대비 모의고사 중요 지문. 그러니까 올해 6월, 8월, 10월에 걸쳐서 치러진 법정형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중요 지문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법전에서 실시한 3회의 헌법 선택형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중요 지문을 선별해서 그 다음에 변형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수록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변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3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셨더라도 요걸 통해서 새롭게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총108 지문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중요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나 큰 판례들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판례군이 있으면 그걸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강의와 이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간에 제가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요번 시간이 세 번째인데, 2015년에서 2019년에 5개년의 최신 판례 중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드렸죠. 요 자료 굉장히 중요해요. 83페이지 자료.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만 특이한 사례형 객관식. 요것도 이제 22문제 정도 되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모든 사례형 객관식 문제를 제가 다 다뤄드렸어요. 근데 올해 3회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런, 2019년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 통사례형, 갑, 을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막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갑, 을 이렇게 쭉쭉 해서 뭐 적법성 요건, 그 다음에 본안 판단 요건, 그 다음에 주문,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를 2019년도에서는 네 문제나 출제에 대한 됐는데, 올해 이렇게 모의고사에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례형 객관식 제가 나눠 드린 자료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유형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하고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될그 법정형 모의고사 중요 지문을 같이 다뤄봄으로써, 그러니까 요 특히 법정형 모의고사 지문은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변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 세 개를 잘 활용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공부할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쯤이면 굉장히 자신감을 잃을 그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제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우니까 요때일수록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그 시험은 반복. 남들보다 몇 번만 더 반복을 하면은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NC생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굉장히 이게 다운돼 있을 텐데, 여기서 힘을 더 내셔가지고 이 반복만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존에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정형 모의고사에서 특이하게 헌정사에서 다른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이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법정형 모의고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한번, 1번, 2번, 3번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1번, 62년 헌법, 상공화국 헌법이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의 법관 추천 회의제. 요거를 채택했다.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문으로 볼게요. 1962년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 추천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법원인 판사, 대법관이죠. 대법원인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 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요거 헌정사 기억해 두시고.
2번 지문. 1962년 헌법은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국민 대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62년 헌법이 아니라 보시면 72년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 한 번도 이 지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72년 헌법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주권 소재지가 현행 헌법엔 있죠. 근데 72년 헌법에서는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요게 72년 헌법에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세요. 3번. 요거는 이제 많이 출제되죠. 자, 현행 헌법이죠. 87년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적법 절차 조항,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 가장 대표적인으로 신설된 조문, 국군의 정치적 중립, 적법 절차 조항,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4번. 한국 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은 상근 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 선거에 입후보해서 자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특히 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규정은 상근 직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봤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상근 직원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봐서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특히 요번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충분한지 법률 규정에 규정되어서 법률 개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 개정으로 충분한지 그걸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종류에서 시군구를 제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충분하지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뭐예요? 세종시, 도, 특별자치도는 뭐예요? 제주도와 시군구 이렇게 두 가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군구를 제외한다고 법률을 제외하게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이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6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에요. 보시면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은 부정된다. 여기까지는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주민투표권이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부정되는데 그러나 비교집단 상호 간의 주민투표권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어느 지방에서는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주는데 어느 지방은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기본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비교집단 상호 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가 가능하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일단 헌재 판례부터 보시면은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은 부정되지만,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인데 비교 집단 상호 간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평등권의 어떤 그 다른 자유권하고는 그
구별된 어떤 성격 때문에 그래요. 평등권은 독자적 보호 영역이 없죠. 그래서 평등권은 상대적 규율이 정당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는 인정해주고 누구에게는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 그러니까 다른 자유, 뭐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라든지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이런,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하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그런 보호영이 없고 상대적으로 누구에겐 혜택을 주는데 주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왜 그 사람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주지 않느냐, 그렇게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걸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년 변시에도 나왔고 요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요 지문 주의해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단체장의 단체장은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인데 요거보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요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다시 요 지문까지 다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회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야 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냥 우리 단체장,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다음 할 때 같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기본권 아니냐? 맞아요. 기본권인데 그 전에는 기본권으로 보지 않았었어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법률상의 권리로 봤었어요. 그게 왜 그래? 그래서 헌법 41조 한번 보실까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일에 의하여 선출된, 그러니까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의하여. 그 대통령 선거권은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헌법 118조를 보실까요? 2항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선거권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이라든지 대통령 선거권,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다르게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법률상의 권리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의 해석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2016년 헌재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선거권 역시 마찬가지로 2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말한 거고 단체장 선거권 역시 이렇게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회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된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8번 문제. 상조업 등에서 선불식 할부 거래. 자, 먼저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용역이나 어떤 이제 제품을 받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된 할부 계약에 대해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인정. 자, 이러면 이제 말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오죠? 막 손불식 할부 거래라든지 선수금 보전 의무 막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조문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27조에 보시면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요게 이제 선수금이라는 거고, 보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
그 돈, 그러니까 선수금 보전을 위해서 이 보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선수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막 함부로 막 쓰고 나서 나중에 그 제품이라든지 용역 제공도 안 하고 그걸 돈을 날려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든지 채무 지급 보증 계약 뭐 이런 거에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법 시행, 그러니까 부칙 조항에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 계약에 따라 할부 거래 업자가 수령한 선수금, 아까 저 선수금에 대해서도 2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A하고 B가 이제 할부 거래업자. 그러니까 할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수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법률이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저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칙에서 이 계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제 요런 보험 계약을 뭐 체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요런 데 가입해야 된다라는 걸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진정 소급 입법이다. 이 사람이 이제 왜 나는 선수금을 내 임의대로 막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그 돈을 가지고 여길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다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할부 거래액이 체결되고 나서 개정된 법률을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 소급 입법이냐라고 이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선불식 할부 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라 할부 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 보전 의무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 입법이죠.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면 자, 피해 보상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 계약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엔 위배되지 않지만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심사를 또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비자의 어떤 그 뭐냐 피 그러니까 피해 보상 제도 를 통해서 그 구제할 그런 공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고 볼수 없으므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진 않지만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해 보건대 선불식 할부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보족 등으로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제 요런 계약,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하는 게그 굉장히 중요한 공익이 되겠죠.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9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들이 있죠.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구권 중에서도 재판 청구권 같은 것들은 그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것들은 청구권 중에서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자, 이런 권리가 뭐가 있냐면,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이 뭘 주장했냐면, 뭘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냐면,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청구권 중에서 재판 청구권. 요런 것들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도 주체성 인정된 이러한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다음 10번 문제. 기본권 보호 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 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자 국회 8급에서 자 같은 취지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잘 보세요. 여기에서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 자, 국가가 금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협의설이라고 그래 했는데 광의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사인으로부터 침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경우를 광의설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가로부터 침해되는 것은 그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의 문제로 보지 않은 게 이제 협의설인데 그래서 이 광의설은 일단 그 지워버리시고. 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그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제한을 받는 경우는 기본권 보호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냥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번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해서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가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청구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담배 사업을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전매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책적으로 이거 이제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 심사에 있어서는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정도 확인하시고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그 내용 중에 있는 건데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법으로는 기본권 서열 이론 이거는 거의 법익 형량의 이론하고 같은 개념인데 자 기본권 서열 이론 법익 형량의 원리 그 다음에 실제적 조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 원리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쓰죠. 법익 형량의 원리하고 실제적 조화의 원리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형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 어떤 때는 법의 형량의 원리, 어떤 때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변시 문제나 법정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판례의 판결 이유에 있는 그 문장을 이렇게 쑥쑥 갖다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판례인데 그 판결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흡연권하고 혐연권에서는 어디가 더 우월적 그 상위 기본권이에요? 혐연권이죠. 그래서 이제 흡연권은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그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7조의 근거를 해서 흡연권이 나온다 그러고, 혐연권은 그 헌법 10조하고 17조 외에 건강권하고 생명권까지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적 그 기본권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관계처럼 상하의 유계 질서가 있는 기본권은 법익 형량의 원리에 의하여 그 이제 판단을 해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흡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서 흡연권은 하위 기본권은 상위 기본권인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된다. 법익 형량의 원리에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거고, 예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권하고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이렇게 해줘. 그래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과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돼요. 자, 기본권 충돌 해결하는 것 한번 같이 봤어요. 13번 문제.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교육 시수, 그러니까 시간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의 전인적 성장, 그 다음에 지나친 사교육 패단을 막기 위한 것.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뭐 다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 영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고, 학부모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막 시키고 싶은, 그래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제한되는 기본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서 영어 교육을 제한하거나 아니 시술을 제한하는 게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제한된 기본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